이제 일본 사람들이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대동강 낙랑설을 가지고 우리 역사 무대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 고조선도 대동강 유역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고구려도 처음에 낙랑군의 발상지라고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낙랑군에 관한 자료, 동과갈석, 이 현도 낙랑유군이라. 이건 전한서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아니,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으면 한 무제가 대동강 유역에다가 낙랑군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북성을 지나서 연용성을 지나서 압록강 유역까지 왔다면 동쪽으로 백두산을 지나서 뭐 장백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북성에 있는 갈석산을 지나서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용성에는 물론 한반도에는 역사적으로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연용성 역시 심양이 있는 연용성에도 역사상에 갈석산이라는 산명이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갈석산이라는 산은 하북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갈석을 지나서 현도 낙랑으로 구를 삼았다. 그러면 이것은 연용성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있지 않고 하북성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낙랑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태강지리지라고 하는 책에 낙랑군 수성현에 여기에 낙랑 수성현에 유갈석산 장성속이라 이 말이 나와요.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서 만리장성이 출발했다.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그곳이. 그런데 그동안 이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또뭐 한국의 지금 윤내현, 이덕일 또 이런 학자라든지 또 북한의 이지린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낙랑군의 위치를 이병도 씨 같은 분은 이제 일본 학자들은 현재 평양을 낙랑군으로 봤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 해성시, 개주시 이 지역을 한사군 지역으로 봤고 정인보, 이지린, 윤내현, 이덕일 이런 분은 이제 이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사고전설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산해관 지역에서 동쪽으로 낙랑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산해관 지역에서 서쪽으로 저 북경 남쪽에 아까 이야기한 그 서수현, 수성진 이쪽까지 낙랑군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을 사고전서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선 지금 하북성 아까 노룡현 진왕도시 노룡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창녀현이 있습니다.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다 속은 겁니다. 아, 이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하북성 창녀현에 있는 이 갈석산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병도 씨가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한건 틀렸고 이 하북성에 있는 이 갈석산 이 부근에
양랑군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가 아니고 동쪽으로, 한반도 쪽으로, 연영성 쪽으로 있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한 무제가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날 그 시기에는 갈석산이라는 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한시대에, 서한시대를 지나서 동한, 후한시대에 왕망이란 사람이 그 산을 개석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석산과 개석산은, 갈석산은 옆에, 어찌 갈 옆에 돌석을 하면 돌 갈자가 되잖아요. 어찌 갈 옆에 제방변을 하면 논문을 게재한다고 할 때 그 게자가 됩니다. 에? 그러니까 개석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한무제 시대에는, 창녀현에는 갈석산이란 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때 지났던 산은 그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이 아니잖아요. 또 이 태강지리지에 보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랬지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면 현재는 창녀현으로 돼 있더라도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당시에는 창녀현이 수성현으로 돼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한무제가 동쪽으로 올 때에는 창녀현이 수성현이었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지. 그런데 역사상에서 창녀현은 수성현이라고 한 지명으로 쓰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선 안 맞죠? 갈석산도 아니고 개석산이고, 수성현이 아니고 창녀현이고, 또 만리장성의 기점이라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 쌓은 성만 만리장성입니다. 진시황 이전에는 천리장성이란 용어는 있었지만 만리장성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만리장성이라고 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진시황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쌓았다든지 당나라 때 쌓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한장성이고 당장성이고, 명나라 때 쌓으면 명장성이지 만리장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산해관에 있는 이 성은, 돌로 쌓은 이 성은, 북경에 걸쳐서 쌓은 이 성은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아니고 명태조 주원장이가 쌓은 명장성입니다. 여러분 가서 그 다 축조 연대 조사해보면 알지. 2000년 전, 2500년 그때 쌓은 성이 아니란 말이야. 고성이 아니에요. 너무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 반듯반듯하게 말이지. 명나라 때 주원장이가 원나라나 청나라나 금나라나 요나라나 이런 나라들은 동북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형제 나라니까 북경에 가서 주인이 돼도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원장이는 남경에 수도를 하고 있다가 북경으로 와가지고 이 동북쪽에 있는 소위 우리 동이족들이 겁이 나니까 북경 안쪽까지 쌓아 있던 성을 연결해서 바닥까지 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만리장성의 기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사마천 사기를 보면 소진장이 열전이 나옵니다. 소진. 소진장이라고 종현가가 있어요. 이제 소진이가 연나라 문후를 만나가지고
연나라의 강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유 조선 여동하고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과 여동이 있고 북유 임호 두 번하고 북쪽에는 임호와 두 번이 있고 서유 안문 구원하고 서쪽에 안문과 구원이 있고 남유 호타 갈석이라 남유 호타 역수라.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조선과 국경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호타하가 연나라의 국경이라 이 말이야. 아까 제가 중국 지도에서 북경 남쪽에 호타하가 있는 거 보여드렸죠? 국경에서 한참 내려가서 호타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자들이 전부 요서 요동군을 지금 현재 요녕성 요동군을 요하 동쪽을 요동군, 요하 서쪽을 요서군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연나라의 강역이 지금 하북성 남쪽에 호타하 유역이 있어가지고 이천리인데 압록강 동쪽까지가 다 연나라 땅이겠습니까? 어? 지금 강단사학에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다고 근거될 때 반드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었다. 그리고 낙랑군은 요동군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요동군 동쪽에 낙랑군이 있었다면 대동강 유역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70년 동안 이 논리를 써먹고 있습니다. 그 연나라의 강역이 하북성 남쪽 호타하 유역에서 이천리라면 하북성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녕성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강역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또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도 수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저 지역에 가서 수성진의 왜 지방지가 있잖아요. 그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럼 쭉 전국시대까지 수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지. 예? 그러니까 한 무제 때도 당연히 거기가 수성현이야. 그러면 일단 수성현은 맞죠? 그럼 거기에 이제 갈석산이 있어야 돼.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니까. 만리장성의 기점도 있어야 돼. 이게 다 맞아져야 이게 이제 태강 지리지에 말한 기록하고 맞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오늘날 아까 조선하가 없고 조하가 있잖아요. 갈석산은 없고 글자 한자 바뀐 백석산이 있습니다. 흰 백자 백석산이 있어. 그런데 그 백석산이 바로 갈석산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아까 소진이가 연나라의 국경이 남쪽으로 호타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 한 말이 아주 중요해. 연나라가 남쪽에 갈석산과 안문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대추와 밤과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천혜의 땅으로서 연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천혜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국경선 밖에 안문 갈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경이 호타하라고 해놓고 남쪽에 갈석 안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호타하 안쪽에 갈석 안문이 있을 거 아니야. 안문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호타하 안쪽에 안문산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안문산이 거기 있는데 하북성 창녀현까지 갈석산이 오겠어요? 그 옆에 있겠지. 그 옆에 있는 산은 백석산입니다. 안문산 옆에 있는 큰 산이 백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원에서 군대를 몰고 올라오면 큰 산이 가로막는 게 저 백석산입니다. 이 산이 워낙 크니까 지금은 저 위에는 낭하산, 밑에는 백석산 이렇게 산 이름을 나눠놨어요. 옛날에는 그게 갈석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과 동의를 가르는 분계선이 갈석산인데 그 갈석산이 바로 백석산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백석산이 바로
수성진 부근에 있습니다. 수성현 부근에 있다 이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갈석산이 있고 수성현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 거기 있느냐? 진시황이 이 일곱 개로 나누어진 중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 진, 초, 연제, 한, 유, 조 일곱 나라가 있는데 진나라는 서쪽 서안을 중심으로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동방의 육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섯 나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던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왜? 조선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 하북성이죠. 북경 쪽에서 조선의 수도가 있을 때 거기서 연나라와 조선이 동쪽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이 6개국을 통일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쌓았던 천리장성을 연결시킨 거거든. 그러면 만리장성의 기점이 어디가 될 거예요? 연나라의 기점이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나라는 조선하고 지금 국경을 이루고 있으니까 조선의 서쪽 국경하고 연나라의 동쪽 국경하고가 맞닿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한 그 수성현에 현재의 수성진에 연나라의 성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고성 유적이 있어요. 이게 국가 문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기점이 있고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은 지금 현재 하북성 보정시 서수현 수성진입니다. 낙랑군 수성현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 산해관 지역에 노룡현 지역에 수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조선하 강이 있는 것이고 서쪽 강역은 거기서 훨씬 더 하북성 남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호타하 유역에 있는 거기에서 조선과 연나라가 또 조선과 한나라가 거기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조선이 망한 뒤에 70개국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여가 지금 부여 그러면 충남 부여 생각하시죠? 부여가 당연히 중원에 있었고 그동안에는 부여 그러면은 송화강 기껏해야 이 민족 사학자들은 송화강 유역에서 찾고 강단 사학자들은 우리나라 한반도 부근에서 찾는데 그러니까 부여가 옛 땅에 세워졌다. 예맥족 할 때 예 말이지. 그런데 그 예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밝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여가 옛 땅에서 세워졌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성이 있고 예읍이 있고 부여는 예왕의 도장을 썼고 근데 그 예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야. 제가 사고전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북경 남쪽의 호타하 지류가 예한 거야. 호타하의 지류가 예하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그 예하의 다른 이름이 부여합니다. 부여하. 부여하요.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하면 예라고 했지만 우리 조선 민족의 발음으로 하면 부여하로 그대로 쓴 거지. 부여도 우리는 부여라 하지만 중국 발음에서는 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걸 부여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여가 고조선을 이어서 일어난 부여가 고조선이 북경 유역까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여도 그 지역까지 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고 하니까 대동강 유역 고구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서고조선, 요서부여, 요서고구려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병도 씨 같은 분은 삼국사기에 고구려가 초기에 요서에다가 십성을 쌓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 이병도 씨가 뭐라고 했느냐면 한이 설치한 요동군이 요하 동쪽에 있는데 어떻게 한 군현을 지나서 요서에다가 성을 쌓느냐. 이건 잘못된 오류이거나 오기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압록강 유역에 있다가 요서로 진출해가지고 한나라 땅을 빼앗아서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고조선의 후손이니까 고조선 땅을 딛고 일어섰으니까 요서가 출발지니까 한나라하고 국경선이 거기니까 거기다 성을 쌓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위대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 이걸 왜 안 돼 찾느냐 이 말이야. 남들은 없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교과서가 바뀌어가지고 교과서에서 백두산과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 갈석산과 조선화 이야기를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무슨 우리 역사를 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당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 흥망의 필부유책이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나 같은 필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건 못난 사람이라는 거야.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데 필부인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역사 광복 운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